안녕하세요. 차이언 박사의 심리TV 차이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우리가 스타일을 가꿀 수 있는 것 중에 헤어도 있고 옷도 있고 화장도 있지만 그 중에서 가면 네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벤트와 함께 이 영상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번에는요, 네일아트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네일아트라고 하는 게 사실 우리가 꼭 샵에 가야 네일아트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손에 붙이는 네일도 있잖아요. 그래서 시중에 나와 있는 네일아트의 종류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아마 가장 많이 알고 있을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덱신디바에서 나온 스틱형 네일아트가 있습니다. 물론 덱신디바 말고 다른 브랜드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요게 좀 편한 이유는 스틱 안쪽에 접착제가 붙어 있어서 붙이기가 좀 편하다라는 장점이 있어서 이 덱신디바의 스틱을 좀 많이 사용합니다. 대신 좀 비싸겠죠. 그래서 이 스틱형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종류가 뭐냐면 요렇게 붙이는 스티커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오늘은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네일아트를 하는 이유들이 사실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손이 예뻐 보인다는 거, 그리고 이 네일아트를 하고 나면 굉장히 꾸민 것 같아 보일 느낌,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네일아트를 하면 여성들이 자신감이 올라가요. 오늘 왠지 좀 뭔가 스타일의 마무리를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네일아트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전에 정말 네일아트가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요, 이 네일아트가 굉장히 좀 인식이 안 좋았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네일아트를 하는 사람들을 좀 더 자기관리를 하는 사람으로 인식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네일아트를 하고 어딘가에 나갔을 때 손이 예뻐 보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예전에는 네일아트를 하면 왜 했냐 뭐 이런 느낌이 굉장히 강했다면 지금은 얘 네일아트도 하고 지금 꾸미고 나왔어 이런 느낌으로 사람들이 받아들여 주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네일아트도 사실 우리가 꾸밀 수 있는 여러 요소들 중에 한 가지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40대 여성이 동안이 되기 위한 방법, 그리고 예쁜 스타일로 꾸미기 위해서는 무엇을 또 관리해야 되는가의 영상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일아트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네일아트를 좀 잘 안 하는 편이에요. 실제로 지금까지 살면서 샵을 한 두 번 가봤나 세 번 가봤나, 가서 돈이 아까운 거는 두 번째고요. 이렇게 예뻐지면 돈이 아깝겠습니까? 근데 저는 워낙 지방 출장도 많고 그리고 시간이 없이 굉장히 쪼개 사는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낮에 가거나 주말에도 갈 수 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네일아트를 꼭 하고 싶다 이런 생각도 없었지만 꼭 해야 된다면 거기까지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다행히 이렇게 집에서 편하게 할 수 있는 네일아트들이 출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뷰네일에서 나온 네일아트 15개가 들어가 있는 한 세트를 추첨을 통해서 선물로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15개가 들어가 있는 이 뷰네일 네일아트는요, 스티커형이고요. 시중에 뷰네일로 검색을 하시면 아마 많은 정보들이 떠 있을 겁니다. 요게 15개 세트에 붙이는 걸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안에는 이렇게 탑코트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댓글에 나는 이런 외모 고민이 있다라든지 아니면 나는 연애 고민 중에서 이게 가장 고민이에요, 고민 글을 남겨주셔도 되고 응원 글을 남겨주셔도 되고 뭐 다양한 여러 가지 다 괜찮아요. 그래서 그런 글들을 남겨주신 분들 중에서 구독, 좋아요, 댓글 이 세 가지가 충족되시는 분 10분을 추첨을 해서 선물을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당첨되신 분들에게는요, 제가 댓글로 주소하고 연락처를 보내달라고 요청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저희 카카오톡 오픈 채팅에 제 이름을 검색을 하시면 다 나오니까 거기로 주소하고 연락처하고 이렇게 보내주시면 발송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제 네일의 특징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손톱이 굉장히 짧고 작고 손톱 자체가 길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미흡고 예쁘지 않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평상시에 손톱을 길러본다거나 매니큐어를 바른다거나 이렇게 했던 적이 사실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제가 사무직을 하다 보니까 이 타이핑을 하려고 하면 손톱이 길면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제가 이 네일을 하질 않고 있는데 언제 이 네일을 하고 외출을 하냐면 연말 파티나 주말에 금요일쯤에 굳이 내가 주말에도 일을 하지 않아도 될 때 아니면 중요한 약속 하다못해 뭐 누군가를 만날 때 좀 자신감이 필요할 때 아니면 예뻐 보이고 싶을 때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네일을 할 때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스틱형하고 이 스티커형 이 두 가지 중에 사실 둘 다 괜찮더라고요.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이런 컬러도 있고 그리고 녹색도 있고 뭐 흰색, 빨간색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스티커형도 마찬가지예요. 이 안에 15종이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굉장히 많죠? 하나하나 보여드리면 뭐 너무 많아서 하나하나 보여드리면 참 어려운데 요번에 신제품이 나온 거를 제가 이제 받아서 써봤어요. 이 세트 안에 또 뭐가 들어가 있냐면 그 포인트 할 수 있는 것도 세 개가 들어가 있고 타코트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이 안에는 이렇게 세트로 들어가 있지만 이걸 열어보면 이렇게 그 안에는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두피용으로 이렇게 해서 세트로 들어가 있어서 사실 한 번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은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이 네일 아트 이 둘 다 어떤 식으로 사용하냐면 매칭을 해서 좀 사용을 합니다. 요거하고 요거를 쓰기도 하고요. 지금 쓰던 건데 이렇게 빨간색이 있어요. 그럼 빨간색하고 파란색하고 같이 사용을 하기도 해요. 지금 이 손톱 같은 경우는 이 붙이는 이 스티커형하고 이거하고 두 개를 같이 썼습니다. 근데 제가 손톱이 워낙 짧다 보니까 요 새끼손톱 같은 경우는 붙이고 좀 짧게 깎아봤어요. 느낌이 어떤가 좀 보여드리려고. 그래서 손톱을 짧게 깎았고 요거는 스틱형이고요. 요것도 스틱형이고 요거는 스티커형이고 요거 스티커형입니다. 차이는 아마 거의 느끼지 못하실 거예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 요 두 가지를 해봤을 때 차이가 뭐냐면 이 스틱형은요 좀 무거워요. 그리고 굉장히 딱딱하고 이물감이 좀 있습니다. 스티커형도 이물감 있는 거 똑같은데 좀 가볍고 그리고 딱 붙어있는 장점과 단점이 둘 다 있습니다. 만약에 외출을 해서 좀 긴 네일이 필요하고 일하지 않을 것 같다고 하면 이런 스틱형을 사용을 하고요. 회사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긴 손톱이 부담스럽다고 하면 이렇게 스티커형으로 좀 짧게 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중에서 자유롭게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요거를 할 때 좀 단점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어떤 단점이 있냐면 그냥 일반 손톱에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 스티커형이든 스티커형이든 둘 다 붙이잖아요. 그러면 오래 안 가요. 그래서 금방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왜 떨어지는가 봤더니 저만 떨어지는 게 아니고 친구들 떨어지는 거 봤더니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유분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냐라고 해요. 실제로 이 스틱형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이렇게 안에 이게 들어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리무버가 솜에 묻혀져 있거든요. 이거를 바른 다음에 붙이라고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요 정도만 해도 제 친구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일주일 동안 안 떨어지더라고요. 이 손톱이. 근데 저는 손톱이 떨어지는 거예요. 되게 아깝잖아요. 금액으로 따지면 이 스틱형이요 9,800원에서 12,000원 정도 사이에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비싸요. 근데 요 스티커형 같은 경우는 지금 세일을 해서 3,700원 정도라고 알고 있고 보통 6,900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벤트로 보내드리는 이게 15개니까 거의 뭐 10만원 상당이라고 알고 있어요. 단가 자체가 아주 싸지 않다 보니까 이왕이면 좀 오래 갔으면 좋겠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손톱을 우리가 관리를 할 때 이런 거 아마 하나씩 갖고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한번 갈아주시고 화장솜에다가 리무버를 한번 닦아주시고 그 다음에 붙였을 때 가장 오래 가더라고요. 저는 손톱 자체가 오래 가진 않아도 어떤 거는 일주일도 가고 어떤 건 3일 가고 막 어떤 거는 막 2주도 가고 막 해요. 그래서 요거는 사람에 따라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번엔 이 네일에 대해서 했는데 뷰네일 스티커를 이벤트로 좀 드리면서 2만 명 기념이에요. 스티커를 선물로 좀 드리면서 우리가 40대 여성들이 관리를 할 수 있는 게 외모뿐만 아니라 이런 네일 아트도 집에서 손쉽게 할 수 있다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번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